네, 안녕하세요. 리비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임은 스팀 게임 그로우 에버트리의 노래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일단은 제가 혼자서 일단 엔딩을 또 한번 다 봤고 엔딩을 봤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이제 또 새롭게 시리즈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건너뛰기가 있는데 건너뛸까 하다가 그냥 일단은 한번 쭉 봅시다. 자, 우리 종목은 탐험가였습니다. 온 세계를 항해했죠.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노래를 따라서 그들은 여정의 끝에 노래의 근원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비오라. 그것은 에버트리의 가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들은 나뭇가지 아래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에버트리 그늘에서 평화롭게 살며 번성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묘라의 노래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이 기술을 연금술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장인, 건축가, 산업의 달인이 되어 조촐했던 마을을 큰 도시로 키웠어요. 사람들은 번성했지만 모든 것이 에버트리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어둠이 그 심정을 휘감았고 묘라의 노래에서 차츰 불협화음이 흘러나왔죠. 마지막 날 새벽 노래는 흩어졌고 위대한 도시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뿌리를 내렸죠. 몰락의 그림자. 영혼이 배고프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존재. 이거부터 왜 이렇게 기냐. 저번에 스킵해가지고. 그것은 에버트리를 덮어버리고 한때 위대했던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집을 잃고 슬픔에 잠긴 그들은 노래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 세계 곳곳으로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냥 스킵할 걸 그랬다.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목소리, 버린 에버하트 연구의 미술사가 남았으니까요. 몰락의 그림자를 막고 묘라의 노래를 회복하겠다고 결심했고 다시 한번 에버트리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로 했죠. 앞으로 이거 계속 스토리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스토리 나오는데 이거 길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네. 몰래의 그림자는 먹는 게 아니에요. 저기 멀리 하늘 섬에 거대한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죠. 그 나무 아래 수많은 몰락의 그림자들이 덩굴을 이루어서 감싸주고 있습니다. 덩굴 속에 숨겨진 살아남은 생존자의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곳이죠. 세계 씨앗이 거의 준비됐어. 북, 견습생을 깨울 시간이야. 카퍼탑, 좀 더 자도록 두면 어떨까?
아주 지쳐 있어. 며칠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걸. 잠들기. 늦잠자면서 열을 부릴 때가 아니야. 몰락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어. 어젯밤에 창문 긁는 소리 들었어. 그렇다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가까이? 다람쥐였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몰락의 그림자가 쳐들어올 거야. 깨우기엔 좋은 시간이잖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우, 일어났어. 어우, 여기가 어디지? 이 아래에는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있고. 저기 뭐 책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좋은 아침이야, 아가. 어이, 책이 말을 해요. 세상에. 이건 또 뭐야, 이건. 카퍼타. 그래, 좋은 아침이야. 견습생. 시작해야 할 일이 좀 많은데. 단장한 시간을 좀 주자, 카퍼타. 머리 좀 봐. 그리고 이런 얼굴엔 침인가? 그러네, 타질 좀 심하네. 걱정 마, 잠시 좀 시간 좀 줄게. 준비되면 이야기하자. 하면서 이제 성별을 고를 수가 있는데, 중성이 있어요. 이름은 당연히 리비드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하자. 몸통은 돼지를 만들 수 있고 말라깽이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좀 마른 체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말라깽이로 하겠습니다. 피부톤은 저는 연한 걸 좋아해요. 연한 거. 자, 특징. 특징 없애고 액세서리 필요 없고 눈 색깔은 빨갛게. 헤어스타일은 대머리 좀 그런가? 대머리 할까? 대머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머리 왠지 좀 강해 보여. 거기다가 수염 이렇게만 살짝. 흰색. 그렇지. 아야야, 나 대머리 특징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무난하게 가자. 빨간색 머리 좋다. 게임 시작. 아무리 생각해도 대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 누군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움직여서 캐릭터를 그쪽으로 이동시키세요. 여기 좀 봐. 완벽히 만든 세계 씨앗이야. 에버트 연금술사. 기술의 정점. 에버트리를 다시 회복시킬 우리의 수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좋은 방법이지. 그 과정에서 연금술을 크게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려봐. 카보타. 그 개구리 기억나? 어떻게 잊겠어. 아직도 입에서 그 맛이 나. 어쨌든 세계 씨앗이 준비됐으니까 심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만약 잘안 되면 다음 계획이 뭐야? 당황하기? 아니 카파타, 아니지. 네가 맞아. 효과가 있을 거야. 그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하지만 차한잔 하고 싶다면 카파타과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미안하지만 차는 없어. 마지막 남은 세계 씨앗에 쳤었거든. 그래도 이야기를 더 해도 좋아.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는 몰락의 그림자? 끔찍한 일이지. 우리의 알라리아의 드리운 그림자야. 몰락의 그림자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 우리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건 노래가 흩어지는 순간에 나타났어. 그 공백을 끔찍하게 메울 준비가 돼 있었지. 알라리아 전체를 에워싸고 사람들을 쫓아냈어. 그리고 여전히 우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 하지만 난 나무를 회복시키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다른 질문이 점점점 늘어나네, 진짜. 세계 씨앗. 세계 씨앗은 우리 노력의 정점이지, 견습생. 너도 알고 있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에버트리는 자기 나뭇가지의 작은 정원의 세계를 표현했지. 잘 더해본다면 그 평화로운 세계는 꽃을 피우고 창조의 씨앗 미오라를 온 세상에 뿌리게 된단다. 몰락의 그림자가 나무를 덮쳤을 때 나뭇가지의 세계도 묻혀버렸고, 미오라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지. 바로 여기에 세계 씨앗이 필요한 거야. 이론적으로 에버트리의 가지에서 새로운 세계를 자라게 할수 있거든. 씨앗을 심어 에버트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야. 아, 질문이 점점 늘어나네. 아니, 그만해. 자, 그냥 읽지 말자. 아, 귀찮아, 씨. 연금술 도구를 읽지 말고. 아, 읽는 데만 1편 다 갔네, 씨.
그냥 앞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읽는 거 사람들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괜히 읽었어. 아니, 왜냐면 옛날에 이 게임의 제작사, 같은 제작사에서 만들었던 욘더 더 크라우드 캐처 크로니클즈라는 게임에서도 제가 좀 대사를 열심히 읽는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자, 이거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 예전에 하던 배치 순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늘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 이거 나 배율 좀 보자. 저거랑 이거랑 저거랑 저거랑. 왜냐면 나중에 저 배율이 나중에 필요해. 매력적인 동물 확인 완료. 밖으로 나가서 3개 씨앗을 심을 시간이야. 여기 아 아직은 이게 없구나. 여기에 나중에 이제 뭐가 문이 문짝이 하나 생깁니다. 어우 깜짝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이구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하지만 튜토리얼. 저거를 부수는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잡고 턱 던질 수도 있게 되고요. 웬만해서 그냥 망치로 두들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이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얘 아까 중성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왜냐면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중성적인 게임이라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성별이 애매해요. 이 녀석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저 혼자 할 때는 카즈미 그냥 이걸 기본값 그대로 갔었는데, 이번엔 제가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바로 제 유튜브 시청자 애칭인 난독이라고 하겠습니다. 난독이. 난도가 난도기가 또 어디에 나를 앉으려고 할까? 횃대에서 안장을 가져와 보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점프를 할수 있다. 아, 초반에 이게 다 막혀 있구나. 나쭉 그냥 플레이하다가 지금 엔딩 보고 다시 돌아오니까 낯설네. 난독이가 날 준비가 됐어. 아, 난독이 괜히 난독이로 했네. 기분이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밖으로 나와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연금술의 집이라고 나오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씨앗 화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 씨앗 화분은 거의 한열몇 개까지 늘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늘려봤자 쓸모없더라. 그냥 하나만 해놓고 그냥 하는 게 제일 편해. 세개 씨앗에 딱 맞는 작은 화분이야. 이게 뭐냐면은 저세개 씨앗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튜토리얼로 그냥 하나를 세워주는데 이걸 저기다 심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섬이 점점점 커져 나갑니다. 3개 씨앗을 심고 뒤로 물러나.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3개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풍부한 대지. 아, 처음에는 이렇게 지저분했었구나. 만능 물품이자 팔꿈치 기름으로 못 고칠 게 없지. 팔꿈치에 기름칠할 정도로 노력한다면 리비르가 해낼 것이라고 생각해. 자, 드디어 이제 작업의 시작입니다. 하다 보면 이제 이 묘라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어, 잠깐만.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 나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일단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편부터는 이제 스토리 그냥 읽지 않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